커피 막 여기다 올려놔도 되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보이스 메모. 아 보이스예요. 네, 보이스를 메모하는 건데 이게 언 중단되진 않겠지 하다가 배터리만 있으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제는 홈워크는 잘 됐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인풋 기다려 좀 돼요 이제는. 네, 근데 단지는 아직 조금 모자르고 레오는 아직 그 단계도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트리다이빙만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 레오도 집에서 허들을 살짝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레오가 아직 앞으로 와서 앉고 막 그런 게 안 돼요. 좀 무서워하고 아직 조금. 근데 베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걔는 그냥 잘해요. 단지가 약간 이제 허들은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잘 맞는데 임펄스 컨트롤이 되긴 되는데 아직 조금 매일매일 했어요. 베티가 그래요? 아니 단지요. 단지는 그럼 이따가 특별교육 2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또 한번 해보고. 선생님 트릭다이빙 하니까 생각난 건데 쿨톡에서 최근 동영상을 봤는데 목줄 하고 이렇게 있다가 트릭다이빙 하고 가기 전에 먼저 목줄 잠깐 밟아가지고 애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칫하게 한다. 그 다음 단계예요. 트리다이빙 다음 단계. 네. 그래가지고 큐를 줬을 때 움직이도록 네. 하는 그건 심화 과정.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확장 과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투토이즈 플레이라고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걸 내가 설명해줬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터그놀이를 할 때도 투토이즈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터그를 두 대를 놓고서 이걸 가지고 막 터그를 해요. 이거 딱 놔요. 그리고 이걸 집었을 때 얘가 이걸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이걸 또 하게 이걸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그렇죠. 장난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핸들러하고 노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투토이즈 플레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냥 장난감을 줘요. 걔한테. 그러면서 자기 가치보다 장난감의 가치를 맞아요. 높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걔들한테 욕을 해야 되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자기가 그렇게 욕시켜놨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장난감을 주는 게 걔들한테. 그냥 애들처럼 생각해서 놀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던져주는데 그러니까 아동교육이나 퍼피 트레이닝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형성해주고 무엇에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기는 이런 적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에서 이미 생활 환경 세팅에서 이미 걔한테 나보다 장난감을 더 가치 있게 형성을 시켜준 교육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독파크에 가가지고 개 풀어놓고서 자기는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 다른 애들랑 뛰어다니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개가 신나게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개한테는 독파크에 가면 일단 흥분해야 돼요. 흥분한 물건들이 더 개가 있잖아요. 주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주인은 어떤 역할이에요? 단지 거기까지 차 태워다 주는 집사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지인분이랑 그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막 그분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불에도 부르면 없는데 네. 뭐 괜찮지 않냐? 아 불어서 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개는 그러면은 그 뛰어가는 개하고 나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그걸 형성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지 리콜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그건 훈련이고 조련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베티 같은 경우는 그 개가 제가 뛰잖아요. 근데 뛰어갔다가 제가 안 오니까 다시 저한테 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쪽이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 뛰어가는 개보다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독파크에서 내가 뛰는 거예요. 다른 개들도 뛰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대체 무조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좋은 거고. 아니, 그래서 어질리티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다른 개한테 안 가고 내가 뛰면 나한테 와요. 어질리티 놀이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구태여 부를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베티가 좀
이런 거 몰랐을 땐 베티가 왜 다른 개들이랑 안 놀고 계속 내가 나를 체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리불안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또 꼭 그런 이런 게 여러 우리가 항상 아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막 놀다가 찾는 게 그거는 가치부여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분리불안이구나. 단어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의존성 네, 의존성이라고 의존성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들의 행동은요 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까 이걸까 복수의 가능성들을 두고 검증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성들 머릿속에 쫙 나열해요. 보자마자. 그리고서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원인을 진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동 전문가들이에요. 예, 행동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럼 얘는 어느 부분을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건지를 심리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건지 치료해줘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기업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가 왜 지사하고 질문한 거는 왜 지소하고 그러면은 아 그러면 죽여치 않고 자 못 짓게 하는 훈련합시다. 지릴 때마다 목줄 땡기세요. 이런 게 조련이 훈련인 거예요. 얘가 왜 짖지? 원인이 뭐지? 이제 그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하나씩 그걸 뭐라 그러지? 병 진단을 위해서 차트? 하나씩 그 빼는 거잖아요. 체크리스트? 그 병 이제 원인들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질병, 그러니까 저희 진단? 루푸스 진단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제 하는 거 하나씩.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 연희는 그 안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하면 앉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아직 안 앉고 네. 그리고 기다려 제가 기다려라고 말을 하면 잘 기다리는데 네. 이걸로 했을 때는 아직 몰라가지고 자꾸 혼자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건 줄 알고 네. 그래서 돌아 가르쳤어요? 아니요 안 가르쳤는데 처음에 언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언어를 네. 가르치려고 그래요. 행동을 우선 먼저 가르치고 행동에다가 인간의 언어 그냥 난 그걸 갖다가 월드라 랭귀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운드라 그래요. 사운드를 입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네. 단지도 그니까 베티랑 단지의 차이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성격 차이도 많겠죠. 근데 약간 지금 단지는 제가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것저것 가르쳤잖아요. 막 앉아 엎드려 막 뭐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단지는 막 혼자 막 생각을 해요. 막 손도 줘보고 엎드려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베티는 아직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걸 오퍼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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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퍼를 던지는 거예요. 맞아, 나는 거기서 그래요. 기다렸다가 그게 여기 능동적인 개예요. 아. 능동적인 개들은 항상 오퍼를 던져요.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때 우리는 셀렉션만 하면 돼요. 그 행동을. 아. 그 셀렉션을 하는 게 그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리워드를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해놓고 개한테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하면 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입력. 네, 입력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좋은 거예요? 네. 똑똑한 거네요. 똑똑한 거예요. 어떤 개들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조련받거나 훈련받은 애든 어떤 애들은 제일 힘든 개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이미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온 애들은 무조건 안절을 가리켜놨어요. 아무것도 오퍼를 안 던져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오퍼를 안 던지고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를 자발적인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일이 다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미 패시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개를. 저는 단지가 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노이즈가 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이 노이즈 좀 낀 것 같다. 아직 가만히 돌다가 가만히 있으면 혼자 이러고 계속 있어. 그래요. 연이도 그럼 이따가 2층에 올라가 특별 교육을 한번 받아 봅시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교정하고 얘를 오퍼를 던지는 개로 바꾸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려요. 아, 그럼 단지 진도가 거의 안 나가요. 괜찮은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왜 안 기다리고 계속 뭔가 시도를 하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 혼자 아직 그게 능동적인 개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영리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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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오퍼를 던져주는 맞아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막 엎드려도 보고 네. 막 앉아도 보고 막 손도 좀 보고 맞아 맞아. 그게 생각하는 개예요. 뭐지? 네. 근데 네. 앉아를 무조건 가리켜요. 앞에 오면 무조건 앉아야 된다고. 아... 차분하게 만든다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걔는 그러한 자의적인 행동들, 능동적인 행동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 듣는 멍청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훈련이나 조련에 반대하는 거예요. 즐겁게 이렇게 해가 목표 던지면 내가 원했던 거 그거야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거 하면 또 거기서도 내가 막 오퍼를 던질 거라 이렇게 하란 거야? 요래 요래? 어 그래 그래 그거 이렇게 집어나가면은 재미 애도 즐거워요. 근데 선생님 지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저도 용순이랑은 그런 게 돼요. 용순이는 네. 제가 이제 웬만한 사인은 다 아는데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원하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걸 해보고 하는데 찬이는 일단 딱 앉아요. 앉은 자기가 일단 먼저 생각할 때 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상호 작용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른 걸 원하는데 얘는 아니야 이거야 한 다음에 짜증을 갑자기 막 내요. 먼저 와 그러면서 막 빨리 내놔 이러면서. 지금 찬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간식을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지. 같이 노을 같이 놀고 그러는 것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주니까 빡치고. 맞아 레오가 그래요. 그 인내심이 그건 또 결여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레오가...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인내심들을 키워줘야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레오는 너무 지금 제가 걱정이 많은 게 그냥. 저의 행동조차도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 많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놀아주세요. 그냥 트리 다이빙만 하면 되지. 우리 진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책거리 할 거예요? 아, 빨리 책 띄워가지고. 그럼요. 네, 트리 다이빙은 진짜 즐거워요. 네, 즐겁잖아요. 엄청 신나요. 레오가 재밌는 거 해줘도 레오는 네. 임파스 컨트롤 중에 그 엎드린 다음에 네. 간식 넣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개들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레오가 막 이러면서 겁나 좋아요. 그걸 하세요. 좋아하는 것부터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계속 그것만 하면 사람도 창의력이 없는 거 응용해야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룰을 바꾸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야바위를 한 번씩 야바위를 하든지 야바위도 처음에 컵 두 개 가지고 가도 세 개 가지고 하고 네 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멀리 세워놓고서 막 섞은 다음에 쫙 펼쳐놓고서 타자 이런 거 가르친다더니 사람이 창의력이 좋아야 돼요 머리가 아 맨날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응용을 하고 변형을 시키면서 걔의 두뇌를 계속 지적 흥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레오 이거 좋아하니까 야바위 하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야바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가 좋아하는 걸 기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행동 풍부화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서로 재밌잖아요. 그리고 얘도 두뇌 자극이 되면서 머리가 점점 좋아져요. 걔가 점점 좋아지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는 점점 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생각하는 걔는 차분하고 그 컴피던스 톨러런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고 프루던스해져요. 신중하면서도 그게 예민해서 신중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외교관처럼. 저는 단지가 좀 약간 옛날부터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지는 좀 나한테 조르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나 옛날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지가 제일 저희 애들 중에 건강한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훈련이나 조련에서는 말 잔듣는 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말 잘 듣는 법이 조련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말에 따라서 사람 말에 따라서 말이 아니라 사운드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려면은 문법이나 언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유전적으로 그게 타고나요. 근데 동물들은 그 능력이 아예 없어요. 자,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이유가 동물들한테 말 가르쳐 성공한 사람 있나요?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랭귀틱 하는 그러한 구조, 머리의 문법 구조나 이런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운드를 카피하는 녹음기 같은 거예요. 원숭이 수어하는 원숭이는 뭐? 그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원숭이 영장류예요. 영장류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말은 못해요. 수화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수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노안 총스키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하고. 네. 노안 총스키도 인간에게만 뭐 신톤인가 에지콘인가 같은 구조적
구조주의적 철학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만이 언어 구사 능력들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의미 부여까지 연장력성 어느 정도 되는 걔네들 단순한 의미 정도는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개 하면은 말로 표현을 하죠. 이미지를 생각하고 영장률 쪽에서는 일부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뭐 이게 개라고 하면은 어떤 상징들을 표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런 그래매틱한 랭귀지나 이런 의미들은 몰라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없는 거야. 단지 고유명사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추상적인 능력들은 없어요. 추상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없는 것들. 슬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 능력, 감정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사과. 이런 거는 고유명사. 물질의 명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연관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걔들도 보도콜리 주기를 옛날 리코라고 하는 독일 보도콜리가 한 말이 있으면 걔가 단어를 뭐 600개인가. 그래서 인형을 쫙 펼쳐놓고서 뭐 하나 상어 가져와 그러면 상어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던. 그러니까 어떤 의미, 어느 정도까지는 동물도 그 고유명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내가 전번에 설명하면서 포유류의 뇌하고 인간의 뇌가 사실은 크게 구별되지 않고 단지 대뇌피질 쪽에서 그 양의 문제라든지 전전두엽에서 약간의 그 발절 과정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일 뿐이지 다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보더콜리가 더 똑똑한 이유는 뭔가요? 사람하고 협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협업을 하면서 사람하고 협업을 하면서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걔네들은 그렇죠. 걔네는 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지능이... 두뇌 자극이 계속되고 아, 사람이랑 팀워크 계속해요. 네, 그렇죠. 그러네.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의 주관이 아니에요? 야생의 동물들 중에서도 똑똑하지만은 사람이랑 협업을 했을 때 약간 사람들이 쟤는 지능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의 동물들이 사람보다 지능이 높아요. 제 관점에서는. 생존 능력. 아니, 생존 능력. 지능이 왜 필요했어요? 생존 능력이거든요. 인간이 지능이라고 하는 걸 발달시켰던 이유는 동물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잘 적응하고 생명을 적응하고는 지능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한 분야만 그러니까 갖고.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연의 기준에서는 동물이 더 지능이 높은 거고요. 인간이 말하는 그 지능의 능력에서는 인간이 높은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걸 왜 발달시키죠? 그런 지능이 없어도 충분히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에너지를 너무 소모한 무쏠모일지도 모르는 기관 네. 내 몸의 에너지를 30%씩 써 그렇게까지 발달시킬 필요가 그거는 생존에 불리해요. 동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먹이 사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패하면 굶어 죽는 거고 빨리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광탈 광탈 우리 저 충전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강아지 릴스나 보고 있고 예. 그거 보는데 머리를 그러게.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양평의 약간 그 교육 환경을 거의 비슷하게 약간 재현을 해보려고 제가 그 강아지가 거의 없는 강아지가 잘 안 오는 데가 있거든요. 강아지가 동반이 되는데 애견 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동반만 되는 곳인데 주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항상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허드를 가지고 가서 애들을 묶어놓고 한 마리씩 잠깐만요. 아, 또 멈춰 이게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아 이제까지 얘기한 게 괜찮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네. 이따가 주제 우리 산책 오늘 주제는 사실 산책하고 걔가 흥분했을 때랑 기분 좋을 때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 주제 지금 프리토킹 식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니까 단지가 원래는 이제 냄새만 맡고 별로 그렇게 막 신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한 마리씩 묶어놓고 하니까 애들이 더 신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서 하고 저랑 같이 한 바퀴 뛰고 와서 다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서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장 원래는 들어갈 때 그냥 다 풀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단지가 훨씬 신나하더라고요. 그게 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규칙을. 그러니까 지금 처음 했던 방식, 애들 다 풀어놓는 것은 방종이에요. 아무 규칙도 없고 니들 멋대로 해. 방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걔들은 본능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같이 하나씩 풀었다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가 될까? 규칙, 룰이만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본능적으로 막 뛰어놀다가 생각을 하는 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리더가 되게 그렇죠. 규칙을 내가 만들었고 정해주고 내가 다 그걸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 그게 리더예요, 맞아. 네네. 화를 내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소리치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렇게 하고 한 마리씩 한 다음에 레오까지 끝나면 한 번씩 자유 시간을 그냥 그것도 규칙이 될 수 있나요? 한 번씩 애들을 그게 루틴하게 되면 규칙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즘 하고. 절대 운동장 가서 먼저 안 풀고 네. 애들 교육 먼저 끝내고 네. 쉬는 시간 이제 줬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채우고 또 그거 반복하고 또 한 번씩 풀어주고 그러면 집에 가거든요. 네. 그리고 다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다 풀어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는 걔들한테 무엇인가 해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거는 본능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네. 근데 교육을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해줘. 마지막에 풀어주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애들을 풀어놓는 이유는 사교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니들끼리 해결해. 서로 언어 배우고. 타임, 냄새 네. 맡는 타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무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애들을. 또는 저렇게 의존성이 강한 애들은 좀 떨어져 있어봐. 맞아, 연이. 예. 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저렇게 놔두라 그런 거지. 니들 놀아라는 개념으로 나는 풀어놓는 경우는 없어요. 운동장에서도 계속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애들이 딱 좀 약간 이제 에너지 발산한 것 같으면 다시 선생님께서 나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 발산을 내가 해주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거죠. 애들 니들끼리 풀어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치가 글로 이전해 버리니까 흥분도는 막 올라가고 본능적으로 자극을 하는 건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똥을 치고 온 거거든요. 네. 거기 가서라도 내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나하고 놀면서 내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니들 편하게 놀아, 편하게 놀아라가 아니라 그건 본능 그냥 아무 규칙 없이 흥분 높여가면서 하라는 거 방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네. 인간도 그렇게 키우면 막 자라. 네, 막 자라는 거죠. 규칙을 정해줘야지. 네. 집에 아무 규칙도 없어. 막 12시에 들어와도 성격 되고. 성격 나빠지죠. 네, 네. 공부 안 해도 되고. 같이 뛰고 이런 시간을 좀 따로 가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질리티잖아요. 내가 뛰는 게 어질리티에 나랑 같이 뛰는 게 장애물 있건 없건 나무를 네. 이렇게 두고 나무 도, 네. 끼고 돌고 도는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그라운드 워크라고 그래. 사실은 어질리티 하기 전에 딱 장애물 없이 견주랑 같이 뛰면서 방향 턴하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요. 제가 그런데 네. 그거 하는 이유가 장애물 그렇게 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달리기 한 근데 요즘 사람들 뛰기 싫어해요. 그냥 우아하게 커피 한 마시고 니들 나랑 놀아. 그 반기예요.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아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애들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했어. 난 좋은 견주야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이 뛰지 않더라도 살살 그냥 살살 뛰고 힘들면은 살살 뛰면서 걔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애들이랑 한 마리씩 한 바퀴 돌면서 그 따로따로 이제 1대1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걸 그라운드워크라고 합니다 하면서 뭔가 있는 걸 뭐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라운드워크라고 해요. 근데 백이 딱 메고서는 약간 네 딱 뛰면서 딱 하나씩 주고 또 옳지, 걷고 옳지. 딱 주고 하면서 간식이 가치가 더 커져 보니까 약간 나에 대한 가치보다 간식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이게 트랙백을 차지 말라 그래요. 애들은 트랙백을 찼을 때 하고 안 찼을 때 또 캐치해요. 그치.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냄새가 상관없어요. 예. 아 그럼 가끔 안 접어. 아 비닐봉지 빵 묶어가지고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좀 더러워지는데 주머니가 아, 냄새 안 나게 푹푹 입고 담아가지고 쑥 집어넣다가. 저 전에 선생님 패팅하는 것도 그래도.
그 패팅도 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요.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만지면? 아니요. 한 번씩 막 계속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라 아, 옳지 탁탁 쳐주고 가자. 톡톡 쳐주고 가자. 아, 단지가 저를 저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을 위해서. 가치가 낮은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지한테. 아, 근데 용수이도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신기했던 게 여기 저는 집들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애들 약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문 열, 찬이가 저기 들어갔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한번 해줘가지고 애들이 막 뛰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자 하니까는 용순이 원래 그럼 안 나오거든요. 여기 규칙이에요. 네. 나가자 나가자 그럼 나오는 게 여기 규칙이에요. 또 나오는 거. 여기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그 하나의 규칙이면 셋업된 거죠. 아 맞다, 엄마 그거 물어봐요. 그 가족들. 아, 제가 가족들이랑 사는데, 제가 연희랑 그 교육을 했을 때, 가족들은 그걸 안 지켜주잖아요. 연희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연희 네. 막 만지고, 네. 무릎 위에 네. 올리고, 막 상관없어요. 간식 주고 이러는데. 상관없어요? 예, 기존의 훈련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맞아. 일관성을 네, 가져야 된다고 막 압력을 주고, 상관없습니다. 나랑만. 예. 그렇게 사실 분들은 집사로 사실 분들은 집사로 살면 돼요.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네. 큰 관여도 아니에요. 어차피 걔들은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쭉. 그 이 사람들은 그냥 나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사람이고 나랑은 그렇죠. 리더고 팀워크를 에, 맞추는 사람이고 에, 리더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걔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약간 기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텀넬에서 빼주고 막 낑낑거리면 빼주고 약간 그러진 않을걸요? 그냥 방관할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그런 집... 것만 좀 지켜주면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캔넬을 낑낑대가지고 꺼내주게 되면은 네. 사람이 얘한테 훈련받은 거거든요. 낑낑대 나 물어 열어 열어 그런 사람이 열어주게 명령에 따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요구할 때만 요구하는 거는 무시하고 아침에 씻을 때 네. 빼고 사람이 만약에 필요해서 만지고 싶을 때는 오라고 그래서 만지고 가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졌어. 냉정하지만 그게 리더예요. 아, 저도 약간 집에서 근데 제가 약간 권위가 있어야 되네. 좀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을 때는 그냥 꺼내서 이렇게 놀다가 제가 좀 귀찮아지면 다시 놓거든요. 지금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누가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예요. 주도권. 이니시에이션을 누가 먼저 하느냐. 처음 시작을. 걔가 원해서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걔가 따라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같이 자면 돼 안 돼 안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은 잘못된 관점이. 내가 리더면은 같이 올라와서 자도 돼요. 그러네, 내가 원하니까. 네, 근데 안 물려요. 근데 내가 집사인 경우에 얘가 올라와서 잤을 경우는 내가 번칙에다 물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자냐 안 자냐는 중요한 그러네.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훈련사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 조건들은 모르고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집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전제 조건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네. 어떨 때는 같이 잤대고 근데 단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단지가 원래는 그 위에서 자고 있을 때 제가 건드리거나 하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로 툭 치면은 호닥톡 세워도 일단 일어나서 자요. 저희 애들 한 번은 절대 우렁한 적 없어요. 심지어 저 입안에 있는 거 빼서도 그냥 네. 얘네들은 어렸을 때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문제 행동을 하는 개들은 아니에요. 봤을 때. 예.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줄 때는 특히 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를 하고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씨발 나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도 빡쳐가지고 네. 밥 먹는데 저한테 지들이 이미 밥 다 먹어서 저녁밥 먹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계속 여기 막 물고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가 이랬는데 더 흥분해가지고 이래서 레오 하듯이 제가 가가지고 그냥 확 잡아버릴 거예요. 하면서 와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약간 사심도 치였어요. 약간 이렇게 뭔지 알지? 그냥 해도 돼요. 대신 딱 내 눈에 또 끝나면 가봐. 가봐 이제. 너 단물 다 빨았어. 가봐. 단지도 원래는 장난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집착이 진짜 심하거든요, 단지가. 그래서 제가 장난감 근처에 가면 으르렁거려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장난감을 며칠 전에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주셔서 할머니가 또 주라 그래서 한 번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장난감을 회수를 할 때 제가 그 잡았더니 그냥 툭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퍼피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리더 팔로우십을 그 퍼피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게 생성이 돼요. 왜?
내가 게임을 주도하잖아. 통제권을 누가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통제 장력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다가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양보를 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제 가져와 하면 가져와요. 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먹을 거 줬다 뺏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거는 리더는 모든 막강한 권한을 가져요. 많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특권을 갖는 게 리더예요. 이제 터키추를 준 다음에 한번 실험 삼아서 애들한테 찬이 걸 이제 찬이 먼저 뺏었더니만은 되게 싫어하면서 찬이가 약간 그냥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뺏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도망가려고. 용순이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뭘 줬다가 뺏으면 다시 그냥 에 하고서 줬는데 오지 용순이한테 내놔 내놔 줘 이랬더니만은 용순이 되게 약간 눈치 보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저쪽 구석 가서 먹겠다고. 그래서 이 새끼도 이거 뺏어야 되나 아니면 싫어하니까 그냥 냅둬야 되나 그래서 약간 고민이더라고요. 용순이가 크게 변한 게 어질리틀 때 보면 태도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그저하고 어그저했거든요. 세상 즐거운 게 찬이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뛰는 거 보면은 요즘 뛰는 거 보면은 집중해서 뛰고 있어. 즐겁게. 단지도 좀 되게 그러니까 몇 회 안 됐는데 네. 단지 처음 어들 할 때라 놀이를 배운 거예요, 애들이. 노는 법을 배운 거예요. 노는 법을 배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단지가 원래는 네. 거의 모든 것에 시니컬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들 보면 이거 놀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속 먹는 거 세상에 즐거운 거는 먹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네. 용순이 먹을 것도 안 좋아했잖아요. 네. 먹을 것밖에 없고 맨날 잔소리만 해.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재미가 그러네. 있어요. 원래 모든 걸 다 네. 해주면 오히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규칙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같이 뛰면서 놀이를, 재미를, 같이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신나 기다려지고 게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제는 자기가 명령하고 이건 해놔 저건 해놔 하다가 이제는 언제예요 쫓아다니기 시작. 그게 역전된 거예요. 관계가. 제가 요즘 밥 줄 때도 원래는 밥을 주면 바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달려들더라고요. 신기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초반에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 얼굴 박으려고 그러면 살짝 뺏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려놨더니 이제 셀프 컨트롤 했네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리더의 허락을 기다리나 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도 안 먹고 기다려요. 릴리즈 큐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오케이 할 거야? 예스 하면 바로 먹더라고요. 예. 기다려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해도 돼를 가리킨 거잖아요. 언제 해요? 오케이? 언제 할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리더의 큐를. 근데 그게 긍정교육이에요. 기다려는 부정교육이에요. 기다려. 하고 싶은데 이건. 하지 마랑 똑같은 거잖아요. 기다려는 하지 마. 말하지 말라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도 말 안 하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노래만 불러. 같은 건데. 네, 같은 건데. 의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쵸. 거고. 부정이 아니고. 하나는 아씨 하고 싶은데 억지로 기다리는 거고 하나는 너 언제 오케이 할까?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오케이 할까? 침칠 좀 계속 그러네. 그게 차이예요. 이게 긍정적이에요. 사운드가 별로 안 좋다고 저도 지금 방금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집에 오면 애들 그 현관 앞에서 발 닦여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용순이 같은 경우는 발 다 닦았는데도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현관 앞에서 제가 오케이 가 괜찮아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더 닦아달라는 거는 처음에 이랬는데 더 닦아달라는 네. 그런 생각을 못해 걔들은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 닦이고 나서 일어나서 수건을 빨면은 그때서야 이제 들어오는 걔는 이제 그것이 오케이 큐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큐를 그 모든 생활하면서 다 넣어줘도 그렇죠. 오케이는 괜찮아. 해도 되는 좋아요. 하지 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직전 상관없죠. 저는 예스로 하거든요. 예스로 해도 상관없어. 큐가 뭐가 사운드일 뿐이에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해주고 밥 먹기 전에 하고 간식 먹기 전에 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시발로 바꿔도 돼요. 시발하면 하는 걸로 출발. 그럼 하지 마 해도 하게 돼. 저희 방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해요, 앞에서 기다리게. 근데 이제 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막아야 되잖아요. 먼저 막아놓고 캔들면 열어야 되는데 가끔 그걸 까먹어가지고 슉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 안 하세요? 문 바로 안 열어주지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을 닫는 걸 계속 까먹으니까. 그래서 노력은 거기로 왜 들어갈까요? 거기가 가치가 높으니까. 어떻게 높여줬어요?
장난감. 이불 듣고 거기서 항상 놀고 자고 이랬었으니까. 그때 혼자서 놀게 했죠. 그런 네. 식으로 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미리 닫아놓고 큰일문 열고 나와서 만약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제가 문을 열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애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앉아서 기다리면 하나씩 이름 불러서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런 규칙이에요. 그건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네. 현관문 앞에서도 기다리더라고요. 네, 좋네. 그냥 허락을 계속 구하는. 항상 허락을 구하는 착한 애예요. 지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늘 엄마한테 물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하고 묻는 예절바른 그러니까, 아이로 키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엄마가 안 돼를 안 해요. 항상 엄마도 그래 해도 돼. 아니면 조금 이따 하자. 그럼 자신감이 생기지. 네,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안 돼라고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그러네. 안 돼를 완화해서 표현한 거죠. 편해. 이따가 하자. 몇 시쯤에 하자. 네.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부모들이 교육을 잘하는 부모들이에요. 아, 내가 너무 팔불출인가? 베티가 너무 귀신같이 잘해가지고. 무슨 타면?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 네, 아 궁금한 게 연희가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가워서 그 양말에 물거나 그냥 아니면 작은 인형을 물고 저한테 막 이랬는데 그런 양말이나 작은 인형도 다 뺏어야 돼요. 그렇죠. 치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그게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흥분 확 올라오고 네. 흥분이 올라서 놀자 그러는 건데 얘가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던져볼래? 이거 가지고 흔들어볼래?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아싸? 네. 나하고 놀아주는 인간 그거 하는 인간 들어왔네. 내가 하자. 네. 너 이리 와봐. 네. 나랑 놀자 하는 거야. 그 니들을 걔가 이니시에이션을 걔가 먼저 했잖아요. 지금 네. 상황을 분석해 보시면 하자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응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무시해야 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주종 관계에서 바뀌는 거죠. 리더의 관계가. 다 없애야겠네. 네. 그럼 저는 옛날에 찬이가 그 손 무는 것 때문에 얘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네. 이제 막 물고 싶은데 못 무니까 저희 가서 인형을 막 물고서 와가지고 귀 이렇게 돼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손 물고 사람 무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냥 뭐 근데 던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서는 그걸 꽉 물고서는 막 와가지고 나 뺏어봐라 이게 도전을 하는 거죠. 뺏어봐. 놀자는 거예요. 네. 너 일종의 노는 거예요. 걔가 먼저 주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요. 네. 근데 뭐 인형에 네. 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손을 그냥. 문 것도 나는 절대로 제가 찬이가 내 손을 물거나 내 바지를 물지 않아요. 배티 엄청 무는. 이거는 훈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나보고 이걸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안 묻는데 어떻게 고치지? 행동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외출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캔넬을 넣어놓고 외출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현관문 앞에서 막 뛰어오르지 않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애들한테 안 가고 바로 제 할 일 하고 네. 그러다가 문 열어주고 문 열 일이 있을 때 열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올해 얼마나 오래 있어도 돼요 캔넬에? 왜냐면 저는 회사를 가니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있어도 돼요. 8시간에서 12시간 자요. 그 정도 계속 잠만 자요 애들이. 영상을 체크해 보시면은 밥 먹을 때 꺼내주고 회사 가면은 넣어놓고 회사 끝나고 갔다 와서 열어주고 밥 먹고 다시 집어넣고 자고 그렇게 했더니 나보고 예전에 여자친구가 동물을 학대한다고 애들 학대하고 있다고 가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모르면 개를 계속 방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관점으로 전문가를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괜찮을까?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난 집에서 캔넬을 안 넣을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애들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캔넬을 넣고 생활을 해보니까 애들은 훨씬 편해하더라고요. 사람도 편해지고 맞아. 독립심도 의존성도 약해지고 그 안에서 너무 잘 쉬는 거예요. 저랑 있을 때는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막 깨고 애들이 항상 피곤해 보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침에 열면 텐션이 달라요. 옛날에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애들 되게 피곤해 보였거든요. 안 일어나. 그게 관점이에요. 가둔다라고 하고 관점을 줄 거냐 아니면 자기 방을 만들어준다고 관점을 둘 거냐. 네. 집에 가둬놓을 거냐
그럼 그렇게 여기다 가둬놓는다고 생각한 사람 집에 개를 가둬서 키우는 거예요. 진짜 똑같네. 똑같아요. 그렇죠. 집이 다 캔넬이네. 크기, 캔넬 전체 큰 캔넬이 돼버리는 뭐 거죠. 집이요. 근데 아무래도 네. 저희 걱정은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생리 조절이 돼. 우리는 안 참나.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안 참았나요? 아, 그렇죠. 애기 때 배웠죠. 예, 애기 때 다 배웠고. 지리면서 배웠지. 생리 리듬을 맞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연이 배워야 돼. 아직 못 참았어. 그것도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생활 규칙이. 그래서 참는 거예요. 생리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그러다가 정말 급하면 싸버려요. 패드. 네.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거예요. 아무 때나 싸가지고. 이게 우리도 참다 힘들면은 네.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정말 급합니다. 카톡으로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오래 받아놨을 때 가끔 이제 갑자기 낑낑거릴 때 있잖아요. 네. 저희 애들은 잘 했거든요. 네. 근데 한 개 낑낑거리면 아 제 쉬마려고 네. 싶다 그때는 그냥 꺼내서 네. 쉬하게 해주거든요. 돼요. 그 집에서 그 연이랑 제가 연이 놀아줄 때가 있는데 연이 잡기놀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앙 하면서 악어 놀이를 제가 해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나쁜 놀이에요. 아, 둘 다 하지 마요. 쫓기랑 악어 놀이 하지 마요. 예, 예. 뭐 그러면 이제 어질리 팀은 예, 어질리 팀. 왜 쫓으면은 얘가 예, 얘가 물러나는 거. 네. 도망가는 거를 배워요. 나한테 맞아요. 오도록 만들어야 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연이 예. 맨날 저 보고 도망가거든요. 예. 아 내가 그렇게 놀았어. 그 옛날에 가지고 혼났어요. 아 그러네. 아 왜 안 온다 했는데. 한번에 순천의 제자 훈련소에 갔는데 유치원 훈련소에 갔는데 고민을 얘기해요. 한번 나가면 얘를 목줄 채우려고 가면 계속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 그래서 아니 원인부터 따져야지 대체 네. 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 주말에 주인이 왔어요 놀아주는 걸 봤어요 네. 이 큰 놀이 빽하고 도망가면 쫓아가 익하고 도망가면 얘는 그게 아 그러네 재밌는 거 보겠으니까 목줄을 가지고 가면은 약 올리듯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 놀이 시작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에이. 아니 그렇게 놓고서 무슨 훈련을 해 아, 그러네 훈련 이미 했잖아 그렇게 아유, 아, 영상을 보고 발견했어요 이주인이에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미친 그러네. 그리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아 얘 목줄 가지고 가면 더 놀겠다고 맞아. 더 놀겠다고 도망간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얘가 더 놀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떡하죠 이걸 훈련으로 해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희 용근이 어릴 때는 되게 방치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용근이는 목줄만 들면 밖에 나가니까 너무 신나. 그렇죠. 야, 얘는 나가서 운동장에서 목줄을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큰 게. 예, 이렇게 다 그러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이걸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찬이처럼 손을 물고 손을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게 돼. 손을 아니, 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어디서 또 했을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아니, 예전에 아버지 저희 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도우미 아주머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딱 오면은 애들한테 막 아, 찬이야 그렇지. 이러면은 찬이가 갑자기 용순이한테 그럴까봐 아줌마 손을 탁 문 거예요. 물고 자기만 예뻐하라고. 아~ 거기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줌마가 오자마자 손 주고. 착각. 여기서 나만 예뻐해라고 그런 문 게 아니라 손을 막 이러니까 손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문 거예요. 자기 손을 이제 물고서 이제 집 안으로 데리고 가니까 아줌마 좋아서 맨날 오면 찬이 손 가지고. 저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좀 이건 몰랐어요 이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엄마를 이제 놀러 오시는 분으로, 아니, 일하러 오시는 분으로 이제 네. 또 손을 착각, 그렇게 놀았으니까, 손은 장난감이에요, 걔한테는. 아, 그러면 그것도 있을까요? 연이가 진짜 평소에는 그 조용하고 순한 편이거든요? 그 입질 절대 안 하고. 근데 한번 입질하는 순간이 뭘, 그 산책하다가 엄청 밥 굶었는데 맛있는 고기 네. 냄새 있고 네. 그거 물었을 때 제가 놔 해서 이렇게 손 가지고 가면 맨 처음에 저한테 경고하는데 제가 그거 무시하고 빨리 뺏어야 되니까 빨리 놔 이래서 애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물려고 하거든요. 예. 그 순간만 예. 물려고 해요. 예. 그것 제가 손으로 놀아줘서 아니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리더십 문제예요. 네. 그거는 그렇구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강아지 때 내가 특히 그때 그런 것들은 강아지 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커서는 심하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리더가 한데 안 물어요, 차니가? 네? 저한테는. 상황에 따라 다. 먹을 게 풍부할 경우에는 그게 식탁을 안 해요. 아, 굶었을 때. 굶었을 때 이제 그것이 같이 확 올라갔을 때는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풍부한 먹을 자 먹이 자원이 때문에. 풍부한 개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맛있는 간식 먹을 때 그러더라고. 네. 맛있는 간식 내가 뺏으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간식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대로 된 리더 팔로워의 관계라고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요. 양보를 해요. 리더가 가서 응 하면 딱 물러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응용해 가지고 싸움을 일부러 해요. 해가지고 안 물러나고 으르렁하고 강아지 때 그러면 턱차가 대글대글대글 내가 먹는 척해요. 그러다 떡 줘요. 아. 하사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한두 번만 하면 내가 응 하면 먹다 탁 뒤로 물러서요. 실제로 야생에도도 그래요. 실제 개들을 관찰해보면 근데 그렇죠. 예, 늑대들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족 전제가 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한 그룹에는 리더가 그런 걸 안 해요. 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먹기에 충분한 양이 생존하기 충분한 먹이가 늘 공급돼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더가 제 스태미너가 강해야 좋아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리더가 자원을 다 독점을 해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게 규칙이 엄해져요. 아, 그러네. 딱 걔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세요. 대부분은 생물은 조건에 의해서 행동과 심리가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걔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것은 대부분 예 상상 예 생상 예,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예. 얘기하는 동물을 그쵸?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도 다 다른데 예. 맞아.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이재용한테 100만 원은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 그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100만 원 줬으면 네.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께 말티즈가 엄청 우르렁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침대에 자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우르렁하고 먹을 거 조금만 그래도 우르렁하니까 제가 얘를 잡아야겠다 생각에 네. 얘가 우르렁할 때 같이 우르렁했어요. 이러다가 네. 얘가 너무 심하게 막 이러길래 저도 빠기 쳐가지고 이 새끼 한번 물어야겠다. 물어야겠다. 저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싹 했더니만은 저 물렸어요. 계속 반격했어요. 네. 아이고 그랬더니 네. 당연히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안전 장구를 하고 네. 장갑 두툼하게 끼고서 아, 그래야 되구나. 네, 그래서 해야 되지. 아프더라고요. 계속 막 이러니까 네, 저도 가끔 하는데. 걔한테 못 이게 우리가 당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장비를 써야 돼. 도구를 써.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의 동물인데. 아니 이상하게 용순이는 저를 안 문 거라는 뭔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 말티즈는 하얀 그렇게 컸는데 이제까지 다 모든 특권을 집에서 다 누리면서 엄마 아빠가 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애 괴롭히지 말래. 네. 그러신 분들 밑에서 컸는데 어쩔 수 없어. 전 내리 너무 좋아요. 너무 대. 아이고 얘 데려가 봐요, 그치? 내 군기 잡. 저희 이제 다섯 마리라서. 저 여기 몇 마리예요? 아 여기 넓잖아요. 아, 근데 확실히 리더가 되면 몇 마리든 상관이 없어. 100마리도 돼요. 어 그러네. 예. 네. 얘네는 내가 사력 관계가 싶어. 없다 그랬잖아요. 1대1 관계에 전부. 돈만 조금 더 와서 한 마리 더 데려왔어. 아 그러니까. 맞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중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애들이 완전히 리더십 팔로우십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무리에서 들어오면은 얘는 얘 보고 배워가지고 또 무시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좀 자리 좀 잡고. 네. 맞아. 내가 잘 배우고 데려가야지. 지금 디제스터예요. 둘이 같이 무시당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내일 너무 귀여워. 고양이를 세 마리를 연속으로 마주친 거야. 하필이면 재수없게. 어째 네.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나갔나 봐요. 아 진짜 고양이 마주쳤어. 미치겠어. 그래서 용순이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일어서고 있는데 저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해가지고서는 오 생각보다도 옛날에 한 번 그러면 진짜 뭐 킥킥거리면서도 막 이렇게만 막 강시처럼 뛰어갔는데 베티 영상 못 보셨어? 베티 막 용순이는 막 하악하악 그러면서 막 토하면서도 막 이렇게 강시처럼 뛰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가냥 가자니까 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많이 그래 가라앉았네 해가지고 갔는데 또 맞춘 거야. 아이고. 또 막. 미션이네 미션. 지금 가자. 여기는 안 되겠다. 자, 또 연습 게임 했네요. 가자를 하는 게 아니라 레디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레디 해서 고 하잖아요. 레디를 해도 애가 네. 저기에 이제 저기에 네. 더 집중했으니까 뭐 소리가 아예 안
아니야 그냥 넣지 해야죠 그럴 때는 같이. 옆구리 쿡 찔러야죠. 뭐 하는 거야? 발로 탁 옆구리 살짝 탁 쳐가지고 깜짝 놀래게 한 다음에 레디? 페이 어텐션. 레디? 하면 다시 고양이한테 그냥 그쪽 같이 가서 만큼 얕은 거예요 지금. 어질릴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즐겁게 신나게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집중하게. 그런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네. 내가 꺾으면 같이 꺾으면 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은 그냥 고양이가 보여도 제가 그냥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냥 가고. 네. 병풍이 돼요. 왜 자꾸 병풍이 되시려고 그래요?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나는 처분을 기다릴게요. 저는 병풍이에요. 줄 잡고만 서 있어요. 아, 네. 이렇게 해야 내가 돼요. 적극적으로. 너 뭐 하는 거야? 레디? 고! 아. 이게 리드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서 있어요. 아, 일 다 보시고 시간 되면 오세요 저한테. 이거랑 뭐가 다르죠? 아마 막 사람들이 좀 계약된다. 저 가끔 가다가 쟤네가 이제 막 다른 개한테 막 이렇게 꽂혀서 산이가 지랄하거나 아니면 용순이가 막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 발로 진짜 찰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면서 저리가 저리가 이럴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개 발로 찬다고 함께 한다겠죠. 집에서 또 막 이제 찬이 이제 그러면 막 몰아요. 찬이가 저한테 지랄하면은 발로 막 차면서 구석에 몰아가지고 모아서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뺨 때렸었는데 레오가 정신 못 차릴 때 초반에 진짜 레오 사람들 때문에 초반에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확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물어버려요. 급초반에 진짜. 아이고. 그래서 저 턱 물리고 눈 물리고 그랬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뺨을 이렇게 탁 때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러고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인간 미쳤을 때처럼. 용순이 여기 엄청 맞았는데 언니. 어, 저 진짜 참다 못해서 아 왜 그래 내가 정신 차려 이랬더니 이거. 역시 정신 차릴 때 뺨을 때리는 게. 제 부분은 이제 옆구리 발로 탈짝. 툭 살짝. 건들면은 머리 꽂혔을 때 툭 건들면 어? 왜 이러거든요. 그때 가자. 내가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죠. 끊어줘. 때리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툭툭 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툭. 그러니까 톡 탁. 빵 차면 안 되고. 이게 리슨. 이런 거죠. 야야야야야. 그래서 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로 치면 힘이 많이 들어요. 네. 살짝 일쪽으로 쳐야 돼요. 그럼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아 그러네요. 저 그냥 바로 이거는 걷어차는 거 같잖아요. 이건 툭 건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도 네. 이렇게 막 웃을 때 그냥 패박 치는 맞아.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맞아, 이렇게 친구가 뭐해 멍 꽂혔어. 나 꿀 콕 찌르냐. 너 뭐해 그러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또 응용을 해요. 응용해가지고 내가 어느 한 문제 막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고 막 화가 나가 있을 때 다른 생각하라 그러면 5초간 야한 생각 바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집중하는 대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개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양이 꽂혔어. 툭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오 했는데 레디 그러면은 아 어지리티 이거 잊어요. 그렇게 리드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징벌이나 그게 아니에요. 리다이렉팅 하는 거예요. 사고를 갖다가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런 가끔 용순이가 이제 저쪽에서 큰 개들이 오면은 딱 엎드려요. 이게 이렇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니 발로 이렇게 차야 돼요? 옆구리 차면 또 건드려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일어나. 그때 딱 일어나서 주위가 여기서부터 얘는 사라진 거거든. 그때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액션을 내가 치워주는 거. 달릴까? 저쪽으로. 해서 반대쪽 막 달리던지. 걔들은 되게 단순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못해요. 이것과 이걸 목적을 두 개를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서 딱 빠져나온 순간에는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때 여기다 다른 오퍼를 던져주는 거예요. 간식을 계속 자지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거죠? 아니요. 간식, 근데 위험해요. 이때 쳐다봤다 간식을 주면 위험해요. 여기, 이거 보상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프로시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식은 맞는 게 아니에요. 간식은 가치를 형성해줄 때만 쓰는 거예요. 월급이랑 똑같아요. 회사에서 주는.
일을 했을 때만 받는 거지. 노동을 해야지. 예, 일 안 했는데 월급을 주니까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귀족노조다, 귀족노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먹을 거 가지고 그게 긍정훈련이라고 훈련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보들이 해요. 훈련사들이 더 바보들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애들 같아. 배운 대로 해요. 방법만 배워가지고. 저는 본인만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용순이 위에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끊어주는 거, 개입을 해가지고 이 꽂혀 있는 생각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환시켜주는 거지 생각을. 꽂혀 있는 상황을. 좀 계속 짚는 개두고. 연이에요, 연이. 아직 동. 이게 원리예요. 이게 리다이렉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개를 행동을 수정하는데 세 가지 원리를 써요.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버컴, 리다이렉팅이라는 세 가지 기본 툴을 써요. 매니지먼트는 아까 그런 것들이에요. 얘들이 이거를 열자마자 침실로 들어가서 이불을 뜯는다. 이불을 치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환경 설정을 이렇게 안 하죠? 열기 전에. 그럼 들어갔는데 이불이 없어요. 매번 들어가서 몇 번 시도할 거예요. 그거를. 이불이 없으면 그 행동은 가치를 못 받, 보상을 못 받게 돼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영화관에 내가 가서 딱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상영을 안 해. 돈만 쳐먹고. 입장료도 안 받고. 그 영화 갈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영화 상영 안 해. 그럼 나중에 안 가요, 거기. 그게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에요. 옛날 선생님이 제가 찬이가 자꾸 침대에 올라서 소변을 밟거나 캔넬에서 재우세요.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훈련으로 치료 못하게 할까요? 보면 단순해요. 인간이 더 단순해요. 보면은 그 마운팅 하는 건 혹시 그 제가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펄럭거리잖아요. 그거를 마운팅을 하거든. 그럴 경우에는 이불을 없애고. 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마운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만 못하게 하려고 좀 포커싱이 맞춰져요. 왜 하지? 마운팅을?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게 하려고 그래. 다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개들의 행동을. 인간이 더 멍청해요. 내가 봤을 때는. 마운팅 왜 할까요? 네. 왜 할까요?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마운팅을 왜 하지? 그 환경에서 그럼 가설들을 몇 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내가 아니라 막대기를 이렇게 흔들어도 그럴까? 막대기를 흔들어서 안 해. 그럼 내가 원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이불이 조금만 펄럭거려도 하더라고요. 바운팅인지 그 아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물고 붕가붕가를. 아, 그거는 마운팅이 아니죠. 마운팅 할 때 무나요? 개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개들한테 마운팅 할 때, 아니면 주인의 발에 마운팅 할 때 문. 예, 흥분한 것 뿐이에요. 흥분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들의 마운팅 한다고, 이거 얘기하는, 표현하는 걸 내가 안 믿어요. 이미 인식 세계에서 마운팅이라고 인식풀, 퍼셉션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고 나한테 전달해줘요, 정보를. 이미 한번 가공해가지고. 난 보면서, 마운팅? 그래서 영상을 차려보려고 그래요. 이게 마운팅이 아니에요. 흥분 행동이에요. 안 좋은 거죠. 네. 흥분을 했으니까. 그래, 개들이 흥분해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인간이 막 흥분해서 날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불을 막 핥고 막. 예, 네, 그거는 흥분 막 그까지 올라간 거. 어떤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막 그냥 막.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하는 거예요. 찬이도 가끔 그래요. 진짜 흥분하면은 저 여기 물면서 막 제 다리에 매달리거나 네. 용순이 막 거기까지 막 올라가지 하죠. 않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어줘야. 그걸 유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까? 이불을 안 흔들면 되잖아. 아, 이불을 이렇게 제가 이불을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흘러가 젖지 말고 네. 이렇게 옆으로 해서 덮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크게 쓰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고. 그렇죠. 같이 다니까 시작된 촉발된 문제였고. 근데 잠깐 방에서 쉴 때도 그러니까 아예 방에 뭐 크레스트가 요즘 아예 방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고 있고 있긴 하죠. 매니지먼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개만 조지려고 그러세요?
그걸 몸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감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매니지먼트 중에 하나인 거죠. 환경 설정.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 자기는 안 바꿀 생각 전혀 안 해요. 걔만 조져요. 아니 제 고민이 그거. 전 사실 밤에 아예 안 들어오게 하려면 하고 싶은데 루커니가 이제 있잖아요. 아픈 애가 걔가 실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좀 닫아놓으면 실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깔아주긴 하는데 순두부 먹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순두부 드실래요? 거기다가 이제 실을 하고 나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자기 한 번 쉬를 한 데다가는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바꿔줘요 빨리 실수를 네. 하고 그래. 제가 잠이 실수하면 좀 어때요? 짜장면 안 드시죠? 근데 짜장면 안 드시죠? 네? 이제 짜장면 안 드시죠? 주문해 드릴게요. 아니야 손에 짜장면 안 드신대. 아, 여기 짜장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니요 손도 왜 그래서 짜장면 안 드신대. 아니요 탕수육? 선생님 탕수육? 탕수육도 튀김 있어서 안 드시죠? 예, 네, 저기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돼요. 아니 저도 계란 후라이 짜장면 위에 얹어 먹고 싶어요. 아니 짜장면 세 개만 시켜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야 선생님 지금 우리 주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시간 반이 거의 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리다이렉팅. 리다이렉팅 매니지먼트 오버컴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 리 매니지먼트는 환경을 내가 변경시켜 줘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못 안 하도록 할 계기를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개들을 여기 말고는 아예 다른 개들을 안 만나가 최대한 다른 개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 스트레스 받게 해요? 개를 고문할 필요 있어요? 저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애견 카페 가지 말라. 아 저는 원래 요즘 진짜 그 단지 그 이거 사건 이후로 아예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요 세 가지 방법만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네. 되지. 너무 리다이렉팅은 리다이렉팅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딱 꽂혀있을 때 관심을 내 쪽으로 확 돌려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오버컴은 어떤 오버컴은 레오 같이 굉장히 예민한 애들 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보자마자 또 어떤 트리거가 걸리는 애들이에요. 트리거가 걸려가지고 이상 행동들을 하는 애들은 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들어줘도 아. 괜찮은 거야 그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계속 그것을 노출시키면서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거미공포증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포비아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무슨 공포증, 황공포증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노출을 시키면서 점점 크게 해서 스스로 이겨내도록 그게 오버컴이 이겨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극복하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레오가 제가 제가 제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져줄 때 말고 네. 뭔가 하려고 하면 네. 맞아 무서워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요즘 뭘 하냐면 레오랑은 크게 뭐 뺀세한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앉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여기다가 간식을 이 안에 들어가서 먹게 하고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으로만. 자꾸 훈련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방법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걔가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오게 하게? 아 저는 밥 안 줘요. 나한테 오면은 밥 줘요. 아 그렇다.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 그렇다고 그것이 오버컴되지 않아요. 앤초새우를 시키면 되나? 그게 일반 훈련의 방법들이에요. 그런 사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내가 중국집 자체가 튀기고 좀 그런 거라서 여기 계속 오다 보면 그래서 좋아졌으면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계속 하세요.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오게 만들까요? 나가서 먹어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올 수 있을까요?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걔들은 우리가 정권을 생명을 끝나고 같이 나가서 드시고 우리가 좋아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을 거밖에 없어요. 밥밖에 없어요. 얘가 올 때까지 나는 밥 안 줘요. 나한테 와가지고 쫓아다닐 때까지. 그럼 간식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가 얘가 일로 오면은 주면 되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없으세요? 그렇게까지 그렇게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심리잖아요. 네.
아 연희랑 저요? 네. 그래서 맡기려고요. 아, 오전에 연희 양성에 맡기는 거죠? 아, 그건 아직 고민돼요. 그 왜냐면 연희가 작아서 자꾸 소심해가지고 이런 티일까봐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죠. 아직은 아직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가을이 티핑 포인트라는 근데, 표현을 썼잖아요. 맡길 티핑 생각이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가을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아직은 왜냐면 이제 교육을 안 받은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니까 그리고 좋은 효과는 없어. 가을이랑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만지면 귀찮아하고 주인까지 물어보고. 분홍정배만 가면 근데 사라졌어. 뭐 그럴 애들은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저 먼저 배우고 같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생각이 있긴 해요. 이모션은 점점 나빠질 거고 정동 상태는. 얼마였죠? 그 아니, 처음에는 3개월 조금 안 되게 뒀었다가 3개월 안 되게 뒀었다가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인생 때도 뭐 여기 뭐 반년 거기서 내가 되게 오래 되게 오래 있었다. 저는 여기 참이 21년 7월부터 여기 다니기 3년 됐네. 거의 3년 돼가네. 살빼야 되니까. 와 오래됐구나. 점점 배가 고파져. 용순이 키우신 지가 얼마 되셨어? 차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용순이가 저한테 얘는 살기 위해서 20년 6월에 왔어요. 용순이가 2월생이니까 20년 6월생. 그래가지고 1년 이거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도우 캠프 이제까지 다녔는데 집에서는 카말이 있어도 갖다 줘. 유연하게 제가 유지하면서 임시보호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 됐네. 얘가 왔는데 얘가 얘는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도 와요. 그래가지고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애가 장애가 있어서 그냥 입양했거든요. 그게 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21년 이제 4월에 임시보호 왔다가 5월에 입양을 바로 했고 그래가지고 5월에 이제 오자마자 아니 4월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같이 살던데 같이 그랬더니 쟤도 그냥 유치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유치원 같이 보내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이제까지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내가 조금 크니까 누가 그런 것도 생긴 아니잖아요. 따라는 그러다가 이제 내 심리가 그래서 6월에도 이제 다른 계획을 한 번 잡고 7월에도 이제 다른 게 좀 심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미견진 쌤이 아미견진님 저번에 같이 그분이 이제 모두 사람한테 그렇게 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장님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아 도캠에서 훈련해도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양평 가는 게 맞지. 아 원래 아시던 곳에 소개받으신 거구나. 네, 희숙생이 제자예요. 아 제자구나. 네. 아 몰랐어요. 본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불가능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결심을 바로 하시고. 네, 왜냐면 제가 저도 컨트롤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들을 많이 겪어서 저도 여기서 기다리게 하루 동안 제 저랑 맨날 찬이 돌아다녔거든요. 찬이 빠지면은 진짜 네 발로 막 방방방 뛰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잠도 그런 기회가 없이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맨날 예민해져 있어요. 아이고 진짜 힘들었겠다. 네 애가 10개월 이뤄낸 맨날 화나 있고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세상을 다 닫아버리고 세상을 신뢰할 수 없는 공간인데 이제 같이 막 병원도 가고 했는데 죽기 전에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하반신이 죽어야지는 안심하고 아픈 거는 아니고 자기 감각이 없는 아 이제 편해졌다.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쟤는 스트레스예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쟤는 이 세상은 뭐 지옥이에요. 지금 원래 예민한 개를 잘 못 키웠던 거죠. 용순이는 그냥 뭐 대충 키워도 애가 괜찮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대충 키워도 괜찮으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의존성 높아가지고. 네. 근데 용순이가 키우는 되게 본인 성향도 불쌍한 좋았고, 거죠. 그다음에 저도 나는 내가 봤을 때 당시 되게 행복한 곳이야. 뭔가 좀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힘든데여가지고 용순이를 극복해. 진짜 반했거든요. 만지도 않고 맨날 잠만 자고 하니까 용순이 옆에서 그냥 잠만 잤어.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았다고도 근데 견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만지고 끼고 산 게 아니야. 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그냥 거예요. 무던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서 한 개. 그리고 용순이가 이제 내가 거기까지 해줄 필요 없어. 한 살 됐을 때 유치원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용순이 괜찮다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찬이가 이제 예민해졌어. 돈이야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주실래. 외상하겠다고 생각한 거고. 용순이가 근데 쟤도 이번에 있으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나는 깨달은 진짜 쉽지 않겠구나. 자기가 뭔가 여기에서 아무 상호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 하려고 셧다운 시켜. 본인이 본인을 지키려고 저러던 거니까. 피해만 도망간다. 모르겠네. 내가 상상을 만드네. 그냥 예민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을 입고 조심했다 그랬잖아요. 옛날 막 그 동화가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쟤는 일단 지금 차라리 집에 가만히 안 되시고 나오는 게 좋을지도 몰라. 쟤한테 스트레스예요. 한 동영상처럼 나오면 맨날 찬 옆에서 예! 새로운 개들, 사람, 낯선 사람 만나고. 아까 가을이랑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지옥에서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진짜 살 만한 곳이야 얘야. 제발 살지 마. 옛날에 얼마나 좋은 곳인데 싱싱이가 열받아서 다리 뒤에 쫀쫀쫀쫀 아이고 다닌지 얼마나 마음을 닫아버리니 아니 찬이는 찬이는 그래갖고 일시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계속 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제가 또 뭐 일이 쉽지 않네 근데 밥도 진짜 완전 천사된 거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양치 안 하는 거 여기서 양치 안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진짜 친한 선생님이고 찬이 데려오면은 막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 못 버리고 찬이한테 인간적인 개념들을 뭐 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 찬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찬이, 나는 분명 사랑하고 저희 아빠는 찬이가 워낙에 이제 악명 높으니까 집에 데려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찬이를 작년에 처음 봤어요. 아니 차라리 그게 낫을 수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용순이는 됐는데 찬이 데려오지 말아야 돼요. 찬이는 여기 막 맡기고 엄마가 이제 컨트롤 아직까지는 애들을 케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 그래서 연희도 사실은 막,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나중에 맡기려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내가 심리치료라고 표현하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진짜 극복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드세요. 소형이니까 중대형 애들이 그냥 치기만 해도 얘한테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애들은 이제 매너가 있고 배우는 게 아, 그건 그렇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옛날에 곰이 있을 때 곰이가 진짜 막 지멋대로 해서 애들 다 연희도 맞아요. 연희도 소리 질렀어요. 똥꼬 질러가지고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 일부러 사람 치고 막 개 치고 막 엄청 치고 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용순이도 어릴 때 한 살 때 매상 되나요? 나중에 치고 다녀오는 그 개 걸러 해가지고 뒤집어주고 근데 얘가 크니까 얘네들 간 다음에 배운 거구나. 얘네들 20살이고 관리 나가도 있으면 얘네들만 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얘도 생각해봐요. 저는 좀 세더라도 이런 데서 차라리 강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뭐지 이제 또 그냥 제 삶도 꾸려가야 되니까. 근데 같이 꾸려가야 되니까 이게 뭐 환경, 네 그 현실이랑 돈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직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여기에 그냥 미리 부담을 지고. 나 각자의 삶을 이렇게 빨리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럼 걱정하지 마. 너무 집에서 먹던 거 안 가지고 오히려 뭐 고민 전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해질 것 같아. 캐내 생활하고 같이 여기 가끔 맡기고 지금 예민한 성격에다가 예민한 게까지 있으니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두 마리 동시 상체가 어떻게 시키냐고 가을이 좋아가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좋네. 안 돼. 걔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문제지. 이러면은 다시 방향 처음 하고 그냥 그런 거 서로 맞춰가고 제가 레어를 너무 선생님 제일 중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견주까지 제일 중요한 거 쟤는 계속 그 안 요한에서만 먹으면서 요한에만 벗어나면 다 두려워지고 네. 네.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저러면 힘들지 않을까 기회를 줘야죠. 막 괜찮아요. 또 어쩔 수 없어. 또 어린 애 이겨내야죠. 학교 보냈는데 애기들 어떤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서 떨어뜨려서 독립을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뭐 정신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튼튼시킨 견주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제일 튼튼시킨 견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싱싱이 그렇게 크고 그런데도 싱싱이가 저기 뭐 두고 가는 게 그게 폭력이에요. 때문에 걱정된다. 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개를 키우시는 분도 그렇게 저도 막 그냥 자기 새끼니까 다 걔들이 이제 인간의 그것을 욕심에 신경을 찬이가 되라고 약간 시간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괜히 또 그래가지고 싱싱 견주도 그렇게 나 똑같구나. 싱싱 이딴데 싱싱이가 그때 차두 해가지고 차니가 다리 접었어. 이거 다 똑같네. 내한테 싱싱이가 몇 명 뭐 이렇게 강요는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은 맞아. 근데 어차피 독립시켜야 돼. 인간도 똑같으니까 독립을 해야 애가 바로 서지. 맞아. 독립을 시켜야 돼. 왜냐면 저도 제